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하나의 모듈이 저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이제 코딩을 할때 이제 뭐 파이토치에서의 뭐 NN점 모듈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이제 좀더 베이직한 레이어들을 이런 특정한 이런 방식으로 쌓은 어떤 이거를 한 단위로 이제 해서 보시면 여기 NX 있잖아요. NX. 여기 NX가 이제 N 곱하기입니다. 요걸 이제 N 개 쌓았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듈의 입력은 크게 보면 역시 입력은 잠시만요. 왜 네. 입력은 하여튼 그 저희한테 주어졌던 이 인풋 워드들 세 개에 대한 뭔가 하여튼 그전 레이어에서 만들어줬던 아니면 워드 인베딩 벡터든 그거를 해주고 아웃풋은 역시 그 워드 길이 개수만큼 워드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벡터가 또 다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럼 또 쌓으면 그게 이제 입력이 돼서 또 한번 저 내부적으로 저런 변화를 거친 후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모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요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뭐냐면요. 아, 이 각각의 단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셀프 어텐션이 아까 RNN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단점 아니면은 조금 약점 같은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자, 이게 입력 시퀀스가 나는 집에 간다를 저희가 똑같은 쿼리 키 밸류로 아니가 쿼리 키 밸류로의 어떤 특정한 변환이가 하여튼 저 모듈이 딱 픽스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는 집에 간다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에 인코딩이 되고 나서 아웃풋 벡터랑 이거를 제가 그럼 순서를 바꿔서 집에 나는 간다라는 이 바뀐 순서로 입력을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그러면은 셀프 어텐션 측면에서는 사실 결과가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집에 간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쿼리가 나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밸류 벡터에다가 가중치 걸어서 합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과정,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고 그 해당하는 밸류 벡터의 어텐션 값을 할당을 해서 혹은 곱해서 그걸 합치는 과정은 뭐 당연히 저희는 덧셈은 뭐 ABC나 ACB나 뭐 BCA나 다 더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어떤 순서로 들어왔든지 간에 사실 어떤 나는이라는 쿼리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혹은 이제 어텐션 모듈은 동일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우리 언어라는 게 이제 순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순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RNN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RNN은 나는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집에라는 단어는 이제 나는까지를 이렇게 인코딩하는 거고 뭐 그렇고 나는 간다 집에는 이제 집에라는 단어는 이 앞에 나온 두개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RNN은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순서 정보라는 것을 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연 순서가 달라지면 그거를 알아서 그거에 이제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근데 셀프 어텐션 순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할수 있는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 포지션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인코딩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각 단어에 있는 그 여기 있는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인베딩 벡터들 있잖아요. 각 워드들의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3차원이었다. 그러면 이 3차원 벡터 이게 뭐 하여튼 add and normal 그러니까 스키 커넥션을 하려면 여기가 4차원이면 얘도 이제는 4차원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디멘전별로 똑같은 디멘전 벡터가 덧셈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건 근데 이제 네 개의 이제 인베딩 벡터가 있다라고 word embedding 벡터로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 모듈의 입력으로 주는 그네 벡터에다가요. 저희는 이 단어가 몇 번째 등장한 단어다. 이 문장상에 이제 몇 번째 단어다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굉장히 심플하게는요. 이네 개의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워드가 가진 오리지널 인베딩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 저희는 1, 그 다음에 2, 3, 뭐 이런 어떤 추가적인 그 위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디멘전을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면 나는 집에 간다는 이제 1, 2, 3이 이 순서대로 붙지만 집에 나는 간다라고 하면 집에가 이번에 1번을 저 디멘전에서 할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 정보를 저희는 입력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도 저 디멘전을 사용해서 이제 쿼리 키 밸류로의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큰 틀에서의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포지션 정보를 이제 저희의 뉴런넷에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그 정보까지도 뭔가 이제 사용을 한다 뭐 약간 이거고요. 근데 이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디멘전으로 해갖고 그 포지션 인덱스를 부여를 할수 있는 게 어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쓰이는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요네 개의 디멘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네 개의 디멘전에다가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단어로서 나타난 워드 임베딩이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 1, 0, 0 이런 4차원짜리 벡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 오리지널 워드 임베딩 벡터에다 덧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나는 이라는 단어가 가지던 원래 오리지널 임베딩 벡터에다가 저희는 이게 첫 번째였을 때는 뭔가 첫 번째 디멘전의 큰 값을 확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 나는 이라는 벡터가 이게 첫 번째 워드에 나타난 이 상황을 반영을 해서 좀 뭔가 이걸 변형해준 벡터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 10100이 아니라 뭐1 10 00뭐 이런 두 번째 위치에 저희가 더해주게 되는 어떤 정해진 벡터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들은 이 저희가 더해주게 되는 각 포지션별로 서로 다른 4차원 벡터를 덧셈을 해주는 이 각각의 포지션별로의 벡터들은 일단은 다 구별이 되게 다르긴 해야지 되겠다. 다른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그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값들을 그러면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 시퀀스 길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2, 3, 5, 뭐 10, 아니면 100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0개의 포지션들이 다 구분된 형태의 뭔가 4차원 벡터를 저희는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뭘 쓰냐면 이제 이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는 이제 그 사인 혹은 코사인 혹은 이제 시누소이덜 뭐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삼각 펑션, 그러니까 삼각 함수에 있는 펑션의 주기를 서로 다르게 해서 이렇게 여러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맨날 헷갈리는데 이게 예를 들면 첫 번째 포지션은 예를 들면 4차원 벡터를 요거 네 개를 넣고요. 그다음에 뭔가 두 번째 포지션에서는 첫 번째 디멘전은 2가 첫 번째 디멘전 확 작아졌고 이제 두 번째 디멘전이 커졌죠. 그다음에 요 있어 보자. 첫 번째 디멘전 이만큼 아 이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디멘전이 주황색이네요. 얘가 이만큼 또 네. 하여튼 뭐저 선을 따라서 주기가 서로 다르면 이게 이제 그때그때 포지션마다 이제 그 어떤 디스팅트한 그 값들을 그 서로 다른 주기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핑거프린트라고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그 위치별로 서로 다른 그 유니크한 지문 벡터를 저희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분히 휴리스틱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뭐 NLP에서는 저희가 워드 임베딩 레이어, 임베딩 레이어를 뭐 스크래치, 그러니까 이제 처음 랜덤 이셔라이제이션에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다루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워드 임베딩부터 이제 랜덤 이셔라이제이션에서부터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뭐 프리트레인된 워드 임베딩 벡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서 임베딩 레이어는 우리가 픽스를 해놓고 쓰느냐, 뭐 약간 그런 이제 여러 디자인 초이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요소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이 포지션 인코딩에 해당하는 저 4차원 벡터를 저희는 이렇게 프리디파인드된 이런 어떤 다 구별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한가 동시에 아니 그저 사인 펑션이 저게 꼭 맞는 거냐? 그게 그러면 이제 위치별로 저희가 더해줘야 되는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4차원 벡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4차원 벡터, 그리고 뭐 100번째 위치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다라고 하면 그 4 by 100이라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 혹은 포지션 임베딩 벡터를 처음부터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랜덤 이셔라이제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도 이렇게 저희 태스크를 학습하는 동안 뭐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붙박이로 고정된 모듈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붙박이로 고정된 모듈을 그냥 씁니다. 혹은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이제 학습에 또 참여를 시켜서 쟤네들까지 옵티마이즈를 해도 사실 뭐 실질적인 성능상의 차이는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또 쉬는 시간 10분 후에 2시 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저희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는 좀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1, 2, 3, 4라고 이제 그 포지션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디멘전을 하나를 추가로 쓴다. 그리고 그 포지션 값 자체를 이렇게 쓴다라는 말은 이게 뭔가 포지션이 물론 이제 그런 디스크리트한 어떤 정수형으로의 변수이긴 합니다. 1, 2, 3, 4, 5.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어떤 다른 기회에 드리긴 했는데 이제 뭐 뭔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저희가 인코딩을 한다면 뭐 AB와 O형을 우리가 1, 2, 3, 4라는 디멘션 하나짜리의 어떤 정보를 인코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크기가 뭐 누가 누구보다 더 크고 누가 누구보다 작고 그리고 그들 간의 정확한 어떤 크기 차이는 정확하게 1씩 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지션 인코딩을 할때 이제 뭐 물론 포지션이 1, 2, 3, 4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디멘션 하나짜리를 부여하면 뭔가 그 정보를 1, 2, 3, 4라고 한다면 뭔가 딱딱 그러니까 포지션에 비례해서 무슨 정보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지션 자체가 이제 당연히 이제 연속된 변수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약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저희의 혈압이나 아니면 뭐 키라든가 뭐 이게 1cm 커지고 뭐 이런 거랑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는 저희가 포지션별로 이 포지션을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떤 원화 벡터를 생각을 한다면 포지션이 100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100개의 디멘전으로 할당되는 이제 원화 벡터를 부여를 한다면 각각 서로 다른 뭐 독립적인 어떤 파라미터 그 가중치라든가 그런 걸 부여를 해갖고 좀더 파라미터를 많이 씀으로써 좀더 일반화된 형태를 저기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또 포지션의 맥스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발견된 어떤 맥스 랭스가 100이어서 이제 100개까지 했지만 뭐 갑자기 테스트 데이터에서 뭐 120개짜리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건 또 뒤쪽은 인코딩을 못하는 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포지션의 맥스 랭스를 가지고 이게 하는 것도 조금 그렇게까지 또 좋은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디멘전의 어떤 픽스드 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되 원화 벡터가 아닌 뭔가 말 그대로 임베딩 벡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 디멘전도 저희가 타겟 디멘전처럼 뭔가 정해진 타겟 디멘전을 또 쓰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따로 벡터를 인코딩을 하면 어쨌건 뭐좀뭐 디멘전도 많아지고 그러면 좀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지금 워드 임베딩이 있는 쪽에 어떤 포지션별로 유니크한 저희가 옵셋을 건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옵셋의 그 벡터 크기나 방향이 각 이제 포지션 인덱스별로 좀 유니크하게 서로 다른 거를 좀 할당을 하자.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뉴럴넷이 이게 포지션들 간에 구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벡터들만 저희가 주면은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환해서 쓸지는 뭐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러닝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그 저희가 좀 임의로 할당한 어떤 유니크한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벡터를 어떤 식으로 변환해서 쓸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모델이 뭐 엔드투엔드 러닝에 의해서 뭐 적절히 뭔가를 변환을 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각자 포지션별로 어떤 정해진 디멘전 내에서 뭔가 유니크하게 서로 간에 이제 디스팅트하게 구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의 벡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든가 뭐 서로 다른 프리퀀시의 시누소이덜 거기서의 어떤 그 값들의 조합을 쓰면 이제 다 그게 다른 벡터들 혹은 디스팅트한 벡터들로서 이제 저희가 그 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쓰입니다. 네. 이 세부 어텐션에서는 특히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이제 NLP 쪽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버트, 뭐 엑셀넷, 뭐
GPT-2 뭐 이런 최근의 모델들도 다이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요 셀프 어텐션 모듈. 그리고 요 모듈 있잖아요. 요 모듈을 그냥 드립 다 쌓은 겁니다. 버튼이 뭐니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게 되고 거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 데이터에서의 그 위치 정보를 여기서는 그걸 명시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있을 그 아, 이 비전 쪽에서 CNN이 굉장히 큰 성공을 막 이렇게 보았던 그 어떤 성공적인 뉴럴넷의 구조가 텍스트 쪽에서도 뭐 CNN 기반의 이제 텍스트 클래스피케이션에도 또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모델 간에 그러니까 이 시퀀스 데이터는 뭐 RNN이지 뭐 뭐에서는 뭐 이미지에선 CNN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왔다 갔다 아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서 이 모델이 원래 가지던 장점을 이 새로운 도메인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서로 전파가 이리저리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이 굉장히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또 이런 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 이미지 쪽에도 쓰이고 뭐 글쎄요 뭐 음성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뭐 저도 네, 저희 뭐 지금 뭐 실습을 담당하게 되는 학생이 또 무슨 교통량 예측하고 이러는 걸 하는데 도로에서 뭐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그러면 뭐한 시간 후에 차가 뭐 얼마나 막힐지 2시간 뭐 그런 거 예측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면 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 간에 이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잖아요. 어떤 인접한 도로들 간에 속도가 이쪽이 막히면 그 다음에 뭐한 5분에서 뭐 30분 후에 그 다음 도로가 여기가 막히고 뭐 이런 것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본다면 여기서도 또 이런 뭔가 어텐션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그래프 데이터라는 게꼭 도로만 그래프 데이터가 아니라 무슨 저희가 뭐 신약 개발 그러니까 뭐 새로운 화합물의 새로운 어떤 그식 있잖아요. CO2 뭐 H2O 뭐 이런 식을 뭐 찾아갖고 뭐 새로운 뭐 항암제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어떤 화학 원소들 간에 연결 관계가 있는 이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도 뭐 저런 셀프 어텐션들이 또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네. 네, 말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셀프 어텐션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인 LSTM이나 이제 그쪽 구조에 비해서 그쪽 구조가 가진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정보가 나한테까지 오려면 어찌됐건 어쩔 수 없이 여러 모듈, 그러니까 동일한 모듈을 여러 번 거쳐와야만 나한테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변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저쪽에 있는 정보를 바로 끌고 올수 있다는 거. 이게 셀프 어텐션 모델의 가장 큰좀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롱텀 디펜던시를 애초에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이게 벡터가 뭐 2차원 벡터라고 했고 뭐저 여기 이거를 쿼리로 바꿔갖고 이 전체에다가 이제 키 밸류를 아니 키를 해갖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저희는 이첫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타임 그 갭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얘에 대한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다면 그러면 저거를 그냥 확 내가 끌고 갈 수가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트를 이제 각각 다 따로따로 구하고 그것들이 상대적인 어떤 그 가중치 혹은 그 상대적인 값들의 이제 분포를 통해서 이제 그 밸류 벡터를 가지고 오는 거라면 어쨌건 얘와 얘키 벡터와의 그 시밀러리티가 크면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든 가까이 있는 거든 뭐 이거는 거리가 전혀 이제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롱텀 디펜던시의 문제를 이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측면이 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셀프 어텐션 모델의 또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학습 시간 측면에서의 장점인데요. 그 RNN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 쪽에서도 이제 CNN을 적용할 수도 있고 RNN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퀀스 데이터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굉장히 큰 차이는 RNN은 이제 패럴렐라이즈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H3를 계산하려고 하면요. 저희는 H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H2를 계산하려면 H1을 가지고 RNN을 한번 돌려놔야 H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고 물리는 관계 때문에 패럴렐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은 아까 그 배치 형태로 처리하는 QK 트랜스포즈의 소프트맥스 그거 하듯이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아웃풋 벡터, 각 타임 스텝의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낼 때에 필요로 하는 연산 과정은 다 독립적으로 네,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럴렐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습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셀프어텐션 모델이 장점만 있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이게 뭐 여기에 좀또 이런 슬라이드에도 좀 나오는 건데요. 뭐 이거 하나하나를 좀 언급하기보다는 조금 네, 하이레벨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쿼리랑 어떤 그 키들 간에 모든 쿼리와 모든 키들 간에 그 이제 페어와이즈 이너 프로덕트를 싹다 계산을 하는 아까 QK 트랜스포즈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퀀스 길이가 예를 들면 한 100쯤 된다. 그러면 RNN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개의 그 타임스텝마다 이게 패럴렐라이즈는 안 될지언정 뭔가 그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100개의 시퀀스가 줬다 그러면 100 by 100짜리의 그 페어와이즈 그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네, 그 모든 조합, 모든 페어와이즈 조합을 우리는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두기 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엔비디아가 또 이제 GPU의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GPU와 저가의 GPU가 이제 뭐 속도가 훨씬 빠르고 뭐 느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약간 메모리 가지고 또 그걸 하거든요. 마치 애플이 또 메모리 조금 이렇게 키워놓고 돈 엄청 비싸게 받는 것처럼 이제 이 GPU도 이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사실 메모리 요즘 또 메모리 엄청 싸지고 그래갖고 메모리 조금 더 넣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뭐그 티어를 나누고 이제 좀뭐말 그대로 네뭐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 조금은 저가의 GPU는 이제 메모리를 좀 별로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0만 원짜리 뭐 165만 아얘 여기는 부가세까지 다 따로 받아 165만 원이 되거든요. 150만 원짜리 그리고 165만 원짜리 타이탄 XP는 이제 GPU 메모리가 이제 12기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0 그것도 하여튼 300뭐 하여튼 얼마짜리 339만 9천원인가 그거에 타이탄 RTX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24기가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컨슈머 레벨의 GPU가 이제 회사에서 써야 되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GPU는 또 컨슈머 레벨에 대량 구매 못하게 해갖고 또 B2B로 장사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V100? V100의 그 이름이 뭐죠? 앞에 코드네임 같은 테슬라. 이제 타이탄 말고 이제 테슬라라고 이제 GPU가 그게 이제 B2B 그쪽 라인의 모델인데 거기는 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GPU가 32기가짜리 메모리를 가지는 GPU가 이제 V100이라고 그게 이제 현재로서의 플래그십.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그게 이제 GPU 하나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뭐 속도가 조금 빨라지긴 한데 사실 뭐큰 차이는 안 나고요. 근데 메모리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씩 해면은 확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연구 흐름이라든가 이제 요즘에 이제 딥러닝의 동향이 이제 가면서 속도는 뭐 패럴렐라이즈가 되니까 이제 빨라지긴 하지만 이제 사실 메모리가 이제 n제곱 개수만큼 필요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GPU 메모리가 이제 저가의 GPU에서는 이 셀프어텐션 기반의 모델을 아예 돌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또 여담이긴 한데 이게 또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5개의 시퀀스 5개 데이터 아이템들을 한 배치로 처리하겠다. 근데 얘네들 중에 어떤 거는 길이가 뭐 3짜리가 있었다면 어떤 거는 12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두 다 12짜리 길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제곱 곱하기 배치 사이즈가 5니까 5만큼의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하여튼 많아지면 또안 되니까 메모리에 이제 밑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를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NFP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엔지니어링적인 아니면 하이퍼 파라메터나 여러 가지 조금 크고 작은 휴리스틱이나 뭐 여러 가지 트릭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성능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도 너무 작으면 이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좀 저가의 GPU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가 줄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게뭐 거기서의 파워풀한 어떤 GPU나 이제 그런 컴퓨팅 서버를 가지고 뭐 코드를 공개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배치 사이즈가 뭐 64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한 2, 300만 원짜리 GPU에서는 그거를 안 되니까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뭐한 32로 줄여도 안 되고
뭐 16으로 줄여도 안 되고 8로 줄여도 안 되고 4로 줄여도 안 되고 2로 줄여도 안 되고 결국 배치 사이즈 1까지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네, 결국은 스타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배치 사이즈 하나인 경우에 모델에다가 좀 뭐 이런저런 장치를 뭐 연구를 또 하면서 발전을 시킨 모델로 뭐 하다 보면 뭐 일자리 배치도 이제 저가 GPU는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뭐 하여튼 좀 여담인데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패럴라이즈는 좀 더 용이해졌지만 이제 메모리 리콰이어먼트가 훨씬 더 좀 커졌다라는 정도로 이제 어떤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디코더 단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디코더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면 다섯 번을 쌓았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에 저 이제 모듈을 이렇게 쌓아서 결국은 뭐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뭐 학교에 간다. 뭐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다섯 번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뭔가. 네, 워드에 해당하는 그 인코딩 벡터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까 그 디코딩 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인코더, 여기가 디코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디코더가 이 셀프 어텐션 기반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대충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웃풋,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shifted right은 이게 뭐냐면 아까 그 teacher forcing이니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디코딩은 사실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뽑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I, O 지배로 받고 있습니다. 지배로 하면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단어인 이제 홈을 지금 생성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I, O까지 만약에 생성을 했다라고 치면요 이게 곧 요 아 생성된 아웃풋으로서의 지금 시점에서 아웃풋을 생성할 때 그 전까지의 어떤 네, 생성된 단어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보면 이거를 또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리셋을 해갖고 좀 한다라고도 생각을 네, 하여튼 뭐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워드 인베딩으로 바꾸고요. 이 단어들을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포지션 인코딩을 각각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셀프 어텐션에서 요 마스크드 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요거는 잠시 뭐 생략을 하고 이제 요거 잠시 이제 좀 미뤄두고요. 설명을 그 이거에서 또 셀프 어텐션을 또 여기 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add and nom 이걸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으로 지금 기존의 이제 아웃풋 시퀀스를 인코딩을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어텐션 모듈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동일한 이쪽에서 들어온 입력 시퀀스에서 나온 입력 벡터들이 이 삼지창의 그 밸류 쿼리 밸류 키 쿼리가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여기 쿼리 자리에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리에는 저쪽 이 인코딩을 끝낸 요 벡터들이 이 벡터들이 키와 밸류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리지널 그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 LSTM 기반을 했을 때 그 디코딩 단에서의 hidden state를 저쪽에 쿼리로 해갖고 저쪽에 이제 키들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도 그 지금 과정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뭐 이게 맞았든 틀렸든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성한 단어들을 셀프 어텐션을 해갖고 그들 간의 뭔가 문맥적인 정보들을 뭔가 조금 더 입힌 버전의 벡터로 만들어주고 나서는 그 벡터들을 뭔가 쿼리, 그 각각의 벡터를 저희가 쿼리로 사용을 해갖고 저쪽에다가 보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동일한 모듈을 쓰되 저희가 아까 배웠던 셀프 어텐션 모듈에서 이렇게 해갖고 또 뭐 리니얼 레이어도 하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add and nom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그냥 동일하게 하되 이 공통의 이 동일 모델의 모듈에 이제 입력의 이제 키와 밸류를 저쪽 인코딩 단에서 우리가 잘 이제 만들어 놓은 저 히든 벡터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저 소스 문장에 이제 여러 정보를 필요한 애를 가지고 오는 지금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피드보드 한번 하고 또 add and nom 해갖고 요 한 세트를요 요 한 세트를 저희가 여러 번 또 n x 있잖아요 뭐 여러 개 쌓아갖고 그러면 결국은
예, 약간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I go home, 그러니까 뭐 teacher forcing 그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I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랭귀지 모델처럼 고가 나 이게 네, 보다 정확하게는 여기 스타트 토큰이 하나 있죠. 그래서 스타트 I go home까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스타트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I가 나와야 되고 I일 때는 고가 나와야 되고 고일 때는 home이 나와야 되고 hom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end가 나와야 되죠. end 토큰.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얘네들이 start, I, go, home 이 시퀀스가 역시 셀프 어텐션이 돼서 이 단어들이 한번 인코딩된 벡터들로 각 워드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번엔 쿼리로 쓰여져서 그게 이제 이 윗부분이었죠. 쿼리로 쓰여져서 저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다른 그 쿼리 벡터들을 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또이 위쪽으로 올려서 역시 여기서도 이제 요 아웃풋 단어에다가는 요것들에 대한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각 단어별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림이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져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력 벡터가 세 개면 입력 벡터가 세 개면 계속 이 레이어를 타고 타고 가도 계속 이세 개씩의 이 벡터 세트는 유지가 되어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이듯이 아, 이 디코딩 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 토큰 I go home이라고 하면 이네 개가 쭉 해서 각각의 타임스텝에다가는 뭔가 인코딩된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어디 있었냐면 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디코딩 단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각 타임스텝에서 얻어지면 그거를 저희는 공통의 아웃풋 레이어 혹은 네, 그 아웃풋을 생성하는 레이어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그때그때 각 타임스텝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그 워드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그맥스에 갖고 제일 확률 높은 단어를 뽑아오고 아니면 뭐 저희가 빔서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지금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NX 여기까지는 계속 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얼 레이어 마지막에 한번 있고 소프트맥스 레이어 한번 있잖아요. 조개 그러니까 각 단어별로 각 타임스텝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별로 각각 공통의 변환을 걸어서 그때 나와야 되는 단어인 스타트 아이 홈에 대한 아웃풋으로서의 I go home and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코딩 단은 거의 이제 거의 유사하되 여기서 아까 디코딩 단은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생성했을 때 그걸 역시 LSTM으로 인코딩을 해가면서 디코딩 단에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쿼리로 사용해서 어텐션을 갖고 온 다음에 아웃풋을 프리딕션하는 이 과정을 LSTM을 딱 여기서도 셀프 어텐션으로 네,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게 곧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가 되고, 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여기에 있는 요 마스크드라는 단어입니다. 요 마스크드. 그래서 요 마스크드라는 단어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저희가 이거를 그 배치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할때그뭐 티처 포싱이니 그런 거를 쓸 때는 이게 스타트 아이 고 홈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요. 이게 그러면 저쪽에 이제 I go home and가 나와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걸 또 아까 query QK 트랜스포즈 하면 모든 query랑 또 모든 키에 대해서 이게 계산을 이제 한 방에 해버리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이 네개 단어가 일단 여기서 과연 I를 생성했는지 여기서 진짜 go를 생성했는지 이건 일단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답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직전까지 해답을 그냥 넣어주는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이 마지막 단어를 제외한 모든 애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건다는 말은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이네개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I가 어떤 지금 현재 쿼리 벡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셀프 어텐션은 이 키들에 대해서 다 걸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에 대해서 이제 출력 단어를 저희가 예측을 해낼 때에는 이 고홈은 아직 생성을 안 했을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성할 때는 여전히 셀프 어텐션 기반의 이 디코더를 하더라도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생성하는 이 지금 과정은 저희가 실제 번역 태스크를 수행할 때 아웃풋 문장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떤 순차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래 뭘 생성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샘플테이션을 걸면 QK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애들이 쿼리로 모든 애들이 키로 쓰여서 이제 I라는 쿼리가 고나 홈의 키에다가 또 어텐션을 걸 수도 있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구현상으로 for loop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요 단어일 때는 딱 요거 두 개에 대한 어텐션만 걸고 요 단어일 때는 요세 개에 대한 어텐션만 걸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제 GPU에서의 parallel processing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배치로다가 이제 QK transpose 이 행렬을 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개념이 혹은 추가적인 어떤 과정이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게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마스크드요. 이 마스크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QK 트랜스포즈 네. 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타트 그다음에 I go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스타트 I go. 그러니까 디코딩 단에서의 셀프 어텐션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쿼리가 스타트일 때는요. 얘가 지금 이 키들로 주어지는 단어들에 걸수 있는 어텐션을 걸수 있는 단어는 누가 될까요? 스타트라는 시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왼쪽 그 이전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에만 어텐션을 걸어야지 I나 Go에는 어텐션 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쿼리가 이제 I가 되면 그러면 역시 스타트 및 I까지는 내가 어텐션을 걸수 있대 Go에는 어텐션을 걸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매트릭스는 QK 트랜스포즈라는 이제 한 방에 행렬곱으로 계산이 되는 이거를 만든 다음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만큼만 살리고요. 요 값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이 값을 왜냐면 저기는 어텐션을 걸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뭐 약간 두 가지가 있고 이 디테일은 뭐 저도 뭐저 학생이 또잘알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현재 로직 값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값을 다시 소프트맥스를 로우별로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키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한테 100%가 걸려야 되는 거죠. 100빵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에 걸려야 되는 로직 값은 이제 소프트맥스 이전의 로직 값이 확률이 0이 나오도록 하는 로직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거나 그렇게 해서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취했으면 지금 이렇게 취했으면 이제 이두 개의 확률 값을 저희는 0으로 만들고요. 0으로 만들고 이거 내에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썸투원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더 하는 겁니다. 마스킹을 하고 나서. 소프트맥스, 마스킹, 그 다음에 리노멀라이제이션. 썸투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100%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까지만 이제 그걸 걸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0%로 만들고 5%와 15%를 이제 적절히 나눠 가져서 이제 썸투원으로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제 25%대 75%의 어텐션 웨이트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렇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바로 디코딩 단에서의 그 시퀀스들을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로 이제 마치 디코더에서의 LSTM을 대체를 하는 버전으로 적을 하되 이제 이 위에서는 저쪽에서 가져올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뭐이 입력 단어는 다볼수 있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서의 어텐션과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되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쿼리 키 밸류가 이제 그 네, 같은 걸 쓰는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이제 인코더 디코더 간의 어텐션인 거죠. 디코더 단을 쿼리로 쓰고 이제 인코더 단을 이제 키 밸류로 쓰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쌓아 갖고 네. 각각의 워드 인코딩 벡터를 이제 이 아웃풋 레이어에 이제 입력으로 각각 넣어줘서 이제 각 단어를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예측해낸다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성능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LSTM 기반의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의 성능보다 이 셀프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이제 어떤 일관되게요. 뭐 그게 아주 크진 않을지라도 이제 꽤 그래도 높게 항상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NLP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언어를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이 셀프어텐션 기반의 이제 그 인코더를 다른 여러 이제 태스크들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퀀스 인코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예측을 해내든, 네, POS 태깅이든 네임 덴티티 레코그니션이든 뭐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뭔가 하여튼 주어진 문장을 이제 인코딩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 형태로 이제 셀프어텐션 기반의 혹은 이 트랜스포머에서 제공한 요 이제 요 NX N 곱하기 조조 하나에 해당하는 저 덩어리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모듈로서 저거를 이제 쭉 쌓아서 뭔가 성능을 더 고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은요, 그 저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이론 강의상에서 이제 좀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 이게 평가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 이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게 뭔가 아웃풋 랭귀지, 그러니까 아웃풋 센텐스나 아니면 아웃풋 패러그래프를 생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모델이 있을 때 이거를 뭐 각각의 뭐 예를 들면 LSTM에 기반해서 이제 시퀀스 to 시퀀스 with attention,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이거를 해갖고 이제 저희가 번역 태스크를 학습을 각각 했습니다. 그럼 워드 바이 워드로 각각의 아웃풋 워드에 대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나와야 되는 워드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로스가 이제 가장 작아지도록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네, 그거에 사용되는 이제 메저가 이 블루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 스코어는요, 그 예를 들면 뭐, 아, 이게 그 블루 스코어는 그 저희가 이제 아웃풋이 어떤 단어들의 여전히, 그러니까 단어들이 역시 시퀀스 형태로 되어 있죠 있는 그런 형태라면, 사실 뭐, 아, 사실 뭐 I go home을 나는 집에 간다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 내가 간다로 번역을 해도 사실 한글로 보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수집한 그 ground truth로서의 그 output 문장이 사실 가능한 모든 그 정답을 다 확보를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람 품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그 ground truth 데이터를 확보하는 아니면 번역상을 이제 확보하는 혹은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다양한 그 문장의 변종들을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답은 아마도 그냥 한 문장 꼴랑 주어져 있는데, 우리 문장이 이제 우리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해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두개 간에 뭔가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고, 뭐 나름대로 뭐 언어의 문법적인 좀 베리에이션 아니면 약간의 그 유연함으로 이제 문법적으로도 크게 틀리지 않은 문장이 생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측면에서 그 평가 매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블루 스코어라는 게 되고요. 이 블루 스코어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처음에 있었는데 간단하게 또 이것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디 페이지 있었는지가. 어디 있었지? 앞쪽에 어디 있었는데 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뭐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블루 스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 예를 들면 나는 집에 간다를 번역을 할때 나는 집에 간다라는 ground truth, 아니, 네, ground truth 문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아웃풋이 한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 문장의 정답이 나는 집에 간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그 이제 모델은 집에 나는 집에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루 메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요. 나는 집에 간다. 라는 ground truth가 있을 때 집에 나는 간다. 라고 만약에 답이 주어졌다면 이거는 이제 단어별로 이제 만약에 다 쪼개 본다면 사실 이거는 집에 나는 간다에서 집에도 우리의 정답 안에 있고요. 나는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단어를 하나하나 다 쪼개놓고 본다면 100% 맞는 거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간다 집에 나는 이러면 사실 문장이 말이 안 되는, 혹은 이제 한글이 문법이 아무래도 좀 아무리 이제 한글이 좀뭐 문법적으로 유연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단어별로 이렇게 좀다 쪼개서 이렇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좀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약간 시퀀스를 고려를 하는 형태로 이제 좀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시퀀스를 모든 다 시퀀스를,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간다라는 이 정확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풀 시퀀스가 완벽하게 맞아야만 또 그것만 맞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려면 한다면 이것도 또 너무 스트릭트한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약간 중간 단계로서의 이제 메저가 바로 이 블루 스코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n-gram이라고 여기 나오고 이제 n-gram precision이라는 게 이제 unigram precision을 한번 따져봅니다. unigram precision은 뭐냐면 저희가 생성한 문장의 각각의 단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그 ground truth에 그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워드 하나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워드를 하나씩 보면은 그게 이제 정확도는 10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이제 근데 시퀀스는 아까의 예제에선 틀렸잖아요. 집에 나는 간다라는 거는.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그 시퀀스를 조금 더 고려를 하려면 이제 바이그램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나는 간다의 바이그램은 뭐냐면 집에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나는 간, 맞지? 집에 나는 간다가 되죠. 그러니까 생성한 문장에서 두 개씩의 워드 페어를 연속된 두 개의 워드 페어를 보고 그두 워드 페어가 이제 실제 ground truth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두개 중에서 실제로 저쪽 그 ground truth에 있는 거는 제가 쓰지 않고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없겠죠? 매칭이 되는 게. 바이그램으로서는 매칭되는 바이그램이 이 ground truth 정답에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한 10개 단어가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뭐 어순을 바꿔도 되는 어떤 부분을 바꿨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니그램에서는 완벽하게 맞았다.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다 있되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럼 유니그램에서는 100%. 바이그램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가 좀 틀리니까 이제 우리의 제네레이트드 된 이제 아웃풋 문장에 바이그램 하나하나가 다 저쪽에 있는지를 따지면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70%라고 하겠습니다. 정확도가. 10개의 바이그램 중에 7개는 그라운드 트루스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그램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연속된 시퀀스를 볼 때, 그러면 우리 문장에 세 개의 연속된 그 단어, 그 시퀀스가 하나씩 저쪽에 있는가를 체크를 했더니, 예를 들면, 그 성능은,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게 100%? 70%? 그러면 바이그램일 때 70%라면, 트라이그램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 70%보다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왠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 아마. 조금 뭐 순서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하면 바이그램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트라이그램까지를 하면 좀 스트릭트하게 세개 단어가 연속적으로 딱 나타난 그 패턴이 있는가 잘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성능이 트라이그램에서의 그 정확도는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100% 70% 100% 70%한60%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에 대한 그 어떤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는 제가 이제 뭐 그냥 뭉뚱그려서 정확도라고 하지만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시전입니다. 왜 프리시전이냐?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생성한 아웃풋에서의 단어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콜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제 단어들이 모조리 다 우리 제네레이트 된 문장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제 약간 포르블 돌아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보면 리콜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단어 유니그램이든 바이그램이든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어떤 유니그램이나 바이그램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걸 따진다면 그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generated 된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게 리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cision은 우리가 바라보는 generated 된 문장의 유니그램들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가, 네, generated 된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제 precision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이제 뭐가 있었던지 간에 이제 우리는 좀 프리시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다른 강에서 좀 뭐 이런저런 기회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시전은 뭐 저희가 조금은 약간 피부로 느끼는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 결과를 볼 때 저희가 뭐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실제로 렐러번트한 다큐먼트가 이만큼 있지만 그렇지만 구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결과들이 저희가 볼 때 아 다 그럴듯하게 저희가 입력한 쿼리랑 다 맞아떨어지더라. 그럼 하여튼 열기 실제로 관련된 다큐먼트는 한 100개쯤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10개만 갖다 줬는데 그 10개가 다 하나하나 보니까 다 굉장히 관련성이 높더라.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20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성이 있는 다큐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이 프리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생성된 아웃풋이나 어떤 모델의 프리딕션 아웃풋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정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프리시전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프리시전을 기반으로 계산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유니그램이 뭐 100%, 70%, 60% 이 세 개의 이제 유니, 바이, 트라이그램에 대한 프리시전 값이 나왔으면요. 이 세 개를 저희는 뭔가 에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에버리지를 하면 170, 60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균 내는 방식은 산수 평균이잖아요. 170, 60을 다 더하면 230, 그리고 230 나누기 3 하면 뭐 적당히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의 평균 방식을 취하냐면 혹시 그 프리시전과 리콜을 가지고 이제 F1 매저를 구할 때 쓰이는 평균의 방식은 저희가 조합 평균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합 평균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두 개의 이제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시전과 리콜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80, 둘 다 80이 나왔다. 그럼 평균 내면 80인 건데 예를 들면 100과 6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평균 산술 평균은 80이 여전히 되지만 그렇지만 100과 60에 대한 조합 평균은 80보다 한참 더 60에 가까운 낮은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평균은 좀 작은 값, 그러니까 worst case에서의 어떤 그 값을 못한 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더 주어서 그거를 피널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좀 낮게, 그러니까 세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닛 바이 트라이그램에서의 그 프리시전 값이 나왔을 때 그거 세 개가 이제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요. 이걸 조금 더 낮은 값에 좀 더 이제 가중치가 많이 가해지는 형태로 평균을 내되 여기서 이제 조합 평균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값에 지나치게 좀 가중치를 준다 싶어서 여기서 쓰는 평균 방식이 이제 기하 평균을 씁니다. 기하 평균은 이 세 개의 정확도를 곱한 다음에 루트 3승분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합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작은 것에 여전히 이제 그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주되 네 그렇지만 조합 평균까지만큼은 아닌 형태로 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확도를 재는 것이 이제 블루 스코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유니 바이 트라이그램, 그다음에 뭐 4그램, 뭐 5그램 이런 것까지 그럼 몇 개의 그램까지 할 거냐? 이거가 이 블루 스코어의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블루 1은 유니그램만 한 거고요. 블루 2는 유니그램이 바이그램의 지오메트릭 민 혹은 조합 기하 평균, 블루 3, 블루 4 이거는 이제 트라이그램까지 혹은 4그램까지의 그것들의 이제 저기 기하 평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이제 그 번역의 이제 퀄리티나 이제 정확도를 평가하는 매저가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블루 3나 4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론 강의는 이쯤으로 하고요.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지만 어쨌건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저기 3시 4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되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조 URL에서의 그 이제 파일들을 다운을 받으셔갖고 그 콜랩이라는 환경에 이제 저 파일을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시 4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응? 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네. 네, 그건 내가 할게요. 여기서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일찍 좀 학교에서도 일이 있었고 내가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